이분은요, 함경북도 지역 방송국에 취직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직접 라디오를 잡고, 마이크를 잡고 라디오 방송원으로 활동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풍부한 감성과 화려한 언변술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훔치신 북한 라디오 방송원 출신 이연아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함경북도에서 라디오 방송원으로 이름 좀 했던 이연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가슴은 촉촉하게, 귀는 즐겁게 했던 실력으로 오늘 이만갑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낭낭낭낭낭낭. 저기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네. 여보. 일찍 들어오세요. 한마디만. 예. 라디오 버전으로. 예. 차근차하게. 여보, 일찍 들어와요. 일찍 들어가야지. 완전 잘해. 순신형님이 잘할 것 같아요. 여봉봉에게. 여보, 일찍 들어와요. 여보, 일찍 들어와요. 라디오 방송원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DJ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노래도 틀어주고 뭐 이렇게 사연도 읽어주고 그러나요? 네, 네. 사연도 읽어주고 개인적인 그런 일을 잘하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소개 기사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했었던 뭐 기억에 남는 이 뉴스는 특별히 많이 했다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있죠. 농기구 공장에 대한 게 농사철을 맞으면서 농기구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했다 이런 뉴스를 할 때 농사철을 맞으면서 농기구 공장에서 농기구 생산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달라. 와, 진짜 다르네. 또 경공업 부문에 대한 거를 할 때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경공업 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 부문 공장들에서 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실적을 200%나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 나는 이게 늘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아, 그러면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뭐 누가 기사를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매월마다 그 월에 따르는 사상적으로 그 필요한 주제들을 당 뭐 10월이면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면서 이런 주제를 내보내라고 지령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딱 그게 한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써줍니다. 네. 방송원들한테 기사를 써주면 뉴스 시각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게 감성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납니다. 우리가 북한 방송 가끔씩 여기서 보잖아요. 그럴 때 그 앵커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되게 비슷하신데 그 목소리만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목소리를 흉내내서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돼.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거야. 막 선동력 있는 기사가 나오면 선동력으로 해야 되고 잘 하려면 그 인민방송원인 그 춘희 방송원이나 라디오에 이전에 전승훈 방송원 같은 한번 흉내낼 수 있어요 그분? 아 그 조금만 그냥. 예.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이야! 이 억양이 네. 예? 이게 야 그거네 진짜 목소리가 흥미력 있지? 야 이제 정말 우리 이연아 씨가 이만갑에 정말 묘한 어떤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어떤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